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우스 다코타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노스 다코타로 가봤었죠. 오늘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사우스 다코타주 딱 보면 벌써 이 배드랜즈, 여러분, 이 불모지, 황무지라는 뜻인데, 아, 장관이죠. 장엄합니다. 자, 사우스 다코타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채널은 지식과 교양, 그다음에 게임도 다루고 있고, 뭐 별거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 구독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도 대환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지리적 위치를 지도상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사우스 다코타주는 요 미국의 약간 서쪽이죠. 북서부죠? 좀 북쪽이고, 그렇죠? 노스다코타보다는 아래인데, 보면 여기에 중앙에 큰 이런 강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모지는 이런 데가 불모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어디 무슨 산지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산지인 것 같죠? 아닌가요? 이거 만년설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경적지도 있겠죠? 네, 이런 데는 경적지겠죠. 오른쪽에 좀 녹지가 있네요, 그죠? 이쪽에. 근데 이쪽에 황무지가 있어서 아마 서부 개척시대 때 노스다코타주도 이쪽으로 개척을 하러 갔었으니까 아마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기에 무슨 강이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가는 대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네요, 그죠? 예, 아유 참 큽니다 여기도. 예. 아, 여기도 우리나라 몇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한 주라고 해서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그 노스다코타주 저 위에 있는 저기도 뭐 2배인가 2배 반인가 넓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대단합니다, 미국은 하여튼 간에, 그죠? 그래서 보면, 시간을 거슬러서 미국의 서구시대로 가자. 개척정신. 개척자. 그죠? 농업과 관광. 이외에도 사우스 다코타주는 두 번째로 산업이 융성한 주이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휴양지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도로를 따라서 뻗어나가는 국립공원, 주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할 기회를 잡아보세요. 사람의 발길에 닿지 않는 보물 같은 길을 발견하다 보면 서부 시대의 역사가 서린 장소, 그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진짜 이게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볼 만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버팔로도 들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야, 이런 데서 노지 캠핑하면 진짜 완벽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름이 방문하기 좋지만 늦봄이나 이른 가을에 찾아가면 덜 붐비고 더 쾌적한 날씨에서 농장, 그다음에 언덕, 프레리, 뭐 초원 같은 거죠? 프레리? 그런 거 아닌가? 그다음에 로드 트립을 즐기고 싶다면 동서를 잇는 90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명소를 만끽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가 여기 있군요. 대통령 그큰 머리 조각돼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기가? 그죠? 맞죠? 예. 그다음에 맞네요. 그다음에 배들랜즈 내셔널 파크. 배들랜즈 일단 벌써 배들랜즈 그러니까 황무지를 다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윈드 케이브 국립공원. 야, 바람 동굴이란 뜻이니까 막 바람이 이렇게 막그 바위를 깎은 그런 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다음에 미주리 국립휴양강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고 주립공원도 많고 그런 곳이, 아 여기 굉장히 야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디언 문화도 알수 있고 서부 시대와 개척자,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알아보는 멋진 장소도 있다. 그다음에 크레이지 호스 기념지와 들소 사냥 영양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볼수 있는 커스터 주립공원. 여러분, 이렇게, 마른 황무지이지만 초원이 있어서 풀이 자라잖아요. 이 풀이 자라는 토양은, 나무보다 풀이 자라는 토양이 대형 초식동물을 이렇게 더 많이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사반나, 초원지대에 누우라든지, 뭐, 가젤이라든지, 뭐, 그런 사슴이라든지, 뭐, 호랑이,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 이런 거, 그렇죠. 그 초원지대에 많죠. 풀은 그냥 금방금방 자라고, 그다음에 먹어도 자라기 때문에, 풀이 있는 지역에서 대형 초식동물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월드러그라고 하는 곳에서 도넛을 꼭 먹어야 된다.
라고 하네요. 도넛이라는 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로데오는 사우스 다코타의 공식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로데오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경마나 가끔 하고 뭐 승마 같은 거나 할까 로데오 같은 거본 적이 없는데 역시 농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데오. 그렇죠? 아, 여기 꼭 가봐야 될 거예요. 여기가 진짜, 야, 이거 진짜 완전히 그냥 바위산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누가 이렇게 했죠? 조각을 했네요. 그래서 완성되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과 100만 달러. 와, 그래서 조지 워싱턴, 제퍼슨, 그다음에 루즈벨트, 에이브리햄 링컨의 얼굴이 사우스 다코타주 남서부 블랙힐즈를 바라보고 있다. 그다음에 배들랜즈 국립공원. 와, 황무지 진짜. 와, 화석도 많다네요. 그다음에 대초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이거 지금 여러분 들쏘 저 예전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바로 옆에서 볼수 있으면 가슴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그다음에 농가. 초원의 집의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일더. 여러분 이 사람 저거 아닌가요? 저기 그 작가요, 작가. 야, 뭐 지금 진짜 미국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긴 와, 이 타운이 되게 작은 타입, 데드우드라고 하는 곳이래요. 야, 여러분 1876년 10번가 살롱에서 잭 맥컬리 포커를 치는 와일드 빌 히콕을 권총으로 사살했던 거친 서부 시대. 아, 여러분 결투 막 하고 막 그런 도시 같이 보이네요, 그죠? 옛날엔 이런데 다 흙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야, 이거 서부극 좋아하는 사람 이런 데 가면 대박이겠다. 스피어 피쉬 캐니언. 경관도로가 있고 여기에 크레이지 호스 기념. 이건 인디언 지금 조각하는 거 같죠, 보니까? 사우스 다코타주 나코타 및 다코타의 원주민의 부족이 근거지랍니다. 러프럭 폭포. 이건 폭포도 있고. 그다음에 루이스 앤 클라크 유명한 탐험가들이죠. 미주리강의 저수지인 레이크가 있다. 왜이 사람 이름을 땄냐? 이 사람이 발견해서 그렇겠죠? 캠핑장, 통나무집, 정박지 시설이 있다. 그다음에 동굴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무슨 그거 도시를 막 그렇게 추천하는 곳은 그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역시 자연경관이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 주의 문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요. 미국 중서부의 주고 주도는 피어라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데 그죠? 북쪽으로 노스다코타 뭐 있고 뭐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뭐 이렇게 오,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나 접하네요. 러시모어산이 있다. 그다음에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수족은 다코타족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다코타라는 게 수족의 언어로 친구라는 뜻이래요. 친구.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알려졌고 또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이 주를 포함한 루이지애나의 매립지를 사들였을 때 미국 땅이 된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여기가 루이지애나거든요. 여기가 루이지애나 주예요, 주. 그런데 프랑스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루이지애나는요, 뭐이 정도 땅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땅. 이렇게 그 방대한 땅을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거예요.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여러분. 그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어? 루이지애나 매입지를 사들였다. 그래서 미국 땅이 되고, 19세기 후반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미주리강 동쪽을 중심으로 정착을 한다. 여기요. 그죠? 그 다음에, 훗날 동유럽과 서유럽 이민자들이 강서 지방, 그죠? 미주리강 서쪽으로 정착을 한다. 그래서 지역 성향이 확실히 다르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한다고 합니다. 1889년에 노스다코타와 함께 연방에 가입했다.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두 지역 노스 다코타와 사우스 다코타를 왜 굳이 나눴냐?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들이요 상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역사에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백인들이 진출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깡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원주민과 이주민의 극렬한 다툼이 이어졌다. 야, 말이 다툼이지. 백인들이 막 몰아냈겠죠, 그죠? 원주민을 무력 협박해 쫓아내고 반항하면 죽이는 방식의 원주민 탄압은 이곳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일어났다고 봐도 됐다. 아, 그 과정에서 운디드니 학살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 그렇죠. 야. 그 다음에 20세기 초 더스트볼과 대공황 때문에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고 많은 주민들이 주를 떠났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식량의 수요가 올라서 경제가 회복됐고 인구도 늘어났다. 그러네요. 주요 산업은 역시 자연이 아주 풍성한 만큼 농업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옥수수, 밀 경작하고 주의 서구에서는 유구, 유구의 사육이 그렇다. 그렇구만요. 그다음에 대평원에 있는 주라서 농업만 있는 것 같지만 수포스 같은 데시는 제법 큰 기업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가 없는 몇안 되는 주 중에 하나이다. 세율이 조금 낮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서 다른 세율도 전반적으로 낮다. 보통 보수 성향이 강한 주가 조금 그렇죠. 개인의 그 자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 자유주의를 또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주 규모에 비하면 관광업도 나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러시모어 산을 비롯해서 보니까 배들랜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공화 역시 공화당 텃밭이군요, 그렇죠? 네. 인구는 미국에서 46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주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와중에 30%가량이 수폴스시와 그 주변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독일계 이민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영국계 스칸디나비아, 아메리카 원주민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백인이 88%. 와, 뭐, 공화당 텃밭일 만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과 흑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일 한 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인종차별 문제도 다른 주에 비해 심각하다. 백인들도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렇겠네요. 하하, 참좀 보수적인 곳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계가 많으니까 루터교 신자들도 많고. 근데 원주민들이 8% 정도 있지만 역시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이고. 평균 수명이 50세 수준에 불과하대요. 아메리카 원주민은 진짜. 아메리카 원주민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우스 다코타주, 뭐 주지사 일람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61%의 득표를 얻었다고 하니까. 완전 공화당, 그죠?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브록 레스너. 이 사람 알아요. 프로레슬러죠. 뭐 프로레슬러가 그렇게 많아, 이거. 어니스트 로런스. 어니스트 로런스? 물리학자? 잘 모르겠고요. 제니오리 존스가 여기 출신이구만. 아, 제니오리 존스 예쁘죠? 여러분, 그죠? 제니오리 존스 거기서도 나오는데? 매드맨? 되게 예쁘게, 예쁘죠? 여기 출신이시구나. 여담. 명물로는 거대한 바위산을 통째로 조각해서, 이거 뭐, 그쵸? 이게 뭐, 이거, 이게 제일 유명하죠, 뭐. 이거는 뭐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랜드마크죠, 뭐, 그죠? 그 다음, 케빈 코스트너의 대표작, 늑대와 추물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하다. 아까 전에 보면 이 운디드니 사건이 있었대잖아요. 이거 원주민 학살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폴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수폴스, 그다음에 눈이 빨리 오는 동네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중에서 운전 나이 제한이 가장 낮은 곳이다. 만 14세가 되면
만 14세가 되고 3개월만 지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이제 오늘 사우스 다코타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